예쁘게 만들어진 연어가스의 모습입니다. 자, 튀겨보겠습니다. 아! 요리가 개같이 망했죠? 이럴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준비한 식재료는 연어 필렛입니다. 큰 덩어리에 가시가 전혀 없는 것이 요리하기에 정말 편하죠. 제가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그런 요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의 요리는 연순튀. 그럼 요리 시작합니다. 가시죠! 우선 연순튀에 곁들여 먹을 소스부터 만들겠습니다. 연어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소스, 홀스레디쉬 소스를 만들 겁니다. 서양 와사비라고도 불리는 녀석인데 검색창에 겨자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홀스레디쉬를 적당한 크기로 썰은 뒤 손질해줍니다. 손질된 홀스레디쉬를 강판에 갈아줍니다. 아, 그리고 레시피 공부한다고 여기저기 자료 조사를 하는데 이상한 레시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슨 홀스레디쉬를 안 넣고 홀스레디쉬 소스라고 박박 우긴다던가, 타르타르 소스를 만들어 놓고 홀스레디쉬라고 한다던가, 뭐 이렇게 현기증이 날 만한 자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역시 레시피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최고다. 블로그에 대한 맹목적인 신용은 지양해야 한다. 갈린 홀스레디쉬에 마요네즈 50g을 넣어줍니다. 원래 양파도 넣으면 좋은데 하필이면 양파 사오는 걸 깜빡해서 쿨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레몬즙 5g, 케이퍼를 넣고 섞어줍니다. 맛있는 홀스레디쉬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순튀를 만들어 봅시다. 연어 필렛에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줍니다. 이어서 튀김가루, 계란, 빵가루 순으로 밀개빵 작업을 거쳐줍니다. 예쁘게 만들어진 연어 가스의 모습입니다. 자, 튀겨보겠습니다. 175도씨로 달궈진 기름에 넣고 2분 정도. 아! 기름 온도가 너무 높았나 봅니다. 그래도 속만 제대로 익었다면 괜찮... 아! 요리가 개같이 망했죠? 이럴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최대한 아는 단어와 비슷한 생김새의 요리를 인용해서 그럴듯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 요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야르 연어 타다키 까츠 정도로 부를 수 있겠네요. 튀김옷이 존나 타버린 건 어떻게 포장하는데요? 국자 가져오기 전에 조용히 해라. 네. 아무튼 오늘의 요리 마이야르 연어 타다키 까츠 완성입니다. 에휴. 깔끔하게 잘라준 뒤 홀스레디쉬 케이퍼 소스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의외로 맛이 있습니다.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튀김옷, 그리고 부드러운 연어살, 거기에 새콤하면서도 은근히 매운 향이 올라오는 홀스레디쉬 소스까지. 망한 요리를 시식하게 될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 작업을 해줍시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반복 작업을 해주면 언젠가는 맛있다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신박하고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계피였습니다. 개발!